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세 언니. 나는 언니 제시예요. 오늘 집에서 좀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아랫집 아주머니가 불이 나셔서 층간소음 없는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내적 큰 게 있으니까 소리가 없어도 춤출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층간소음 없는 운동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이름하여 고독한 유산소 운동. 첫 번째 동작 시작해볼게요. 스쿼트 자세에서 쭉 뻗어주는 걸로 발끝 포인트 앉았다가 다시 쭉 뻗어주는 거 30초 해볼게요. Let's get it. 시작. 하나. 이거 하실 때 엉덩이에 힘을 계속 주셔야 돼요. 벌써 힘들면 안 돼요. 그쵸? 오늘 되게 잘하시네. 아니야. 되게 잘한다.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너무 안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동작, 그 다음 동작. 두 번째 동작. 발을 좀 편하게 할게요. 두 번째 동작은 발을 쭉쭉 뻗어주고 아래로 두 번. 그래서 위로 두 번, 아래로 두 번 하면서 다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때 머리 좋은 분들이 안 들려요. 호흡은 발을 쭉 뻗을 때 후. 두 번째 동작 시작해볼게요. 시작. 뭔가 지금 틀리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끝까지 따라하기. 배에는 계속 힘. 몸통은 최대한 유지. 움직이지 않도록. 발끝 생명입니다. 아랫집 아주머니 안 올라오시도록. 그만.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동작은 어떻게 하죠? 아래 들어도 반세. 근데 여기서 절대 점프를 하면 안 돼요. 이 동작 제대로 하고 싶은 분은 여기 위에 환골 탈퇴 운동으로 막 세게 해보시면 짱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동작 시작해볼게요. 준비 시작. 앉았다가 반세. 반세. 절대 점프하시면 안 돼요. 몸을 아래로 내렸다가 쫙 펴준다고 생각하고 전신에 힘을 주세요. 최대한 숙였다가 쫙! 쫙! 내 몸이 점프하는 거를 억눌러. 마지막 한 번! 한 번! 네. 이번에 복근을 조여줄게요. 완전 복근을 조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복근을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옆으로 좌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이렇게 내 몸을 접듯이 준비 시작해 볼게요. 시작. 배에 힘을 유지하세요. 절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앞으로만 향해야 돼. 저만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배에 힘을 주면서 즙을 짠다고 생각하는 즙을 짜듯이 즙을 계속 짜주시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끝! 다음 동작은 복싱을 할 건데 발의 리듬이 중요해요. 뒤꿈치를 살짝 점프하고 발을 앞으로 뻗는데 앞 뻗었다가 뒤로 당길 때 힘을 꽉 줘야 등 라인이 예뻐져요. 등 라인. 뻗을 때 정면 뻗고 깔끔하게 하고 해서 당길 때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단원이 겁나 잘해요. 발끝에
리듬 유지. 후. 땡겨. 땡겨. 땡겨요. 땡겨요. 그다음 동작 해볼게요. 그다음 동작은 어깨 넓이보다 더, 약간 더 넓게 다리를 벌리고 골반을 돌려줄 거예요. 돌리면서 팝. 팝. 에너지 팝. 너무 울다했나? 이렇게 쭉 파드로 준비하고 시작해볼까요? 준비 시작. 준비 시작. 계속 골반을 돌려주면서 상체를 쭉쭉 밀어줘야 돼요. 쭉 쭉 내쉴 때 후 끈에도 힘 계속 주시고 팍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짠! 끝! 그 다음 동작 다음 동작은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고 팔을 쫙 옷걸이에 널려있듯이 상체는 허리에 힘을 빡 주고 너무 널려있을 텐데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주면서 움직일게요. 이때 복근이랑 코어에 힘 빡 주시고 다리에 We are the world처럼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준비 시작.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팔이 떨어지면 안 돼. 발 떨어지다 발 올리고 다리를 계속 무게중심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조용히 하셔야 돼요. 아주머니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계속 무게중심을 발 떨어지지 않게 올리고 허리 힘주고 좋아요. 계속 왔다 갔다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그 다음 동작 해볼게요. 그 다음 동작은 깨발랄인데 고난이도예요. 다리를 앞으로 뻗는데 절대 점프를 하면 안 돼. 절대 점프하면 안 돼. 아시겠죠? 한쪽씩 아주머니가 화가 많으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팔 뻗으면서 후배기 시작. 배 힘주고 상체가 너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세우고 절대 점프하면 안 돼. 아이씨 힘들어. 조용히 해야 돼요. 1땡 마지막 동작도 펴세요. 하체를 끝판왕으로 써볼게요. 화이트 스쿼트처럼 벌린 상태에서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하고 경건하게 바운스를 할게요. 아래 위로 절대 이렇게 무릎으로 하면 안 되고 아래 위로 준비 시작해볼게요. 준비 시작.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아주머니가 무서우세요? 계속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상체가 세워지도록 계속 경건하게 몸통을 유지 고정시킨 상태에서 해주세요. 복
복근에는 계속 힘을 줘야 돼요. 반 왔어요, 반. 걸그룹 같아.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셋, 넷, 끝. 세 번째 동작 시작해볼게요. 절대 점프하면 안 되고 준비 시작. 앉았다가 반세 반세. 힘드신 분은 좀 쉬었다 해도 돼요. 하지만 몸을 쫙 펴주기 반세. 여기가 고비예요. 이 동작이 고비야. 반세. 아줌마 반세. 마지막 세 번. 하나, 둘, 셋, 끝. 그 다음 동작 해볼게요. 그 다음 동작은 복근 조여주는 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몸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숙여줄게요. 이때 복근을 말아준다는 생각으로 꽉 조여주세요. 중심 잡고 꼭 꼭 짜기 꾹 짜기. 마지막 세 개 시작. 3 2 1 땡. 그 다음 동작은 흥의 연복식 댄스인데 뒤꿈치를 살짝살짝 들어서 흥을 유지시켜주세요. 앞으로 쭉쭉 뻗기 준비 시작. 이 동작 할 때는 팔을 뒤로 당겨주는 것도 중요하게 걷어들인다는 생각으로 복근의 힘 앞으로 쭉쭉 뻗으면서 호흡은 당기기 당기기. 발의 리듬을 잃으면 안 돼요. 3 2 1 땡. 마지막 아니죠? 그 다음 동작은 옆으로 터치. 터치. 이 동작 계속 해볼게요. 준비, 시작. 너무 어지러운 분들은 정면을 봐셔도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상체를 멀리 보낸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상체 돌리기. 이때 복근은 힘 유지. 마지막 세 개 할게요. 3 2 1 땡. 그 다음 동작은 We are the world. 이 상태에서 상체 약간 숙이고 무게중심을 움직이는 거. 준비 시작. 네.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손 내려가지 않도록 빨래줄에 널려있다는 느낌으로 가보세요. 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체에 힘을 유지. 계속 유지. 마지막 세 개. 하나, 이, 삼, 끝. 그 다음 동작은 앞으로 다리 터치. 절대 점프하면 안 되고 준비 시작. 상체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세우고.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 끝까지 화이팅. 마지막 세 개 시작. 3 2 1 땡. 그 다음 라스트 파이널 고비. 와이드 스쿼트에서 계속 아래로 하는 거. 바운스 줍니다. 준비 시작. 경건한 마음으로. 이때쯤 되면 좀 땀이 나실 거예요. 상체를 계속 세우고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요.
위아래 노래 틀어줬으면 좋겠다. 계속 버티기. 마지막 세 개. 3, 2, 1. 다리를 잡고 쭉 당겨주는데 무릎 다리 두 개를 붙여줘요. 그러면 더 스트레칭 자극이 잘 오거든요. 쭉 당겨주기. 다리가 달달달 떨려. 반대쪽 해줄게요. 반대쪽 더 잡고 다리 붙여주기. 쭉 당겨주세요. 아주머니가 안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잘한 것 같아. 다음에는 옆구리를 쭉 늘려줄 건데 여기서 하체는 고정. 하체는 고정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쭉 펴서 상체만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버티기. 여기가 쫙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쭉. 반대할게요. 상체, 하체 고정 상태로 상체만 쭉 내리기. 사실 이렇게 크게 말해도 아주머님 말소리는 안 들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홈트벤트가 있어서 층간소음은 많이 안 나지 않을까? 아주머님 올라오실까? 오늘 운동 이렇게 끝났습니다. 고독한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대피하셨으니까 더 빡센 운동을 원하시면 환골탈태 운동을 시작해주세요. 그러면 10분 만에 진짜 땀이 폭발. 육수? 팍팍! 육수? 팍팍!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고독한 유산소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원하는 부위 운동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편으로.